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지금 매출이 좀 빠졌는데 또 하반기부터 기대가 된다고요? 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이제 조금 잠깐 좀 매출이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생산 품목 조정을 통한 경영 실적 및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면서 이제 이런 특수를 바탕으로 매출을 굉장히 높였었는데요. 예. 이제 그 특수가 끝나고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부터는 3대 백신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을 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 3대 백신을 바탕으로 이제 매출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3대 백신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매출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와 그 전 시기와 코로나 시기를 좀 비교했을 때 이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1,839억 원으로 이제 확산 초기,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이전인 그때 그랬고요.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2,256억 원. 네. 그 다음에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2021년에는 9,290억 원으로. 기하급 수준으로 늘었었군요. 네, 거의 1조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등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CMO 이제 위탁 생산이죠. 담당하게 되면서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 위탁 생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뛰어 올랐는데, 자, 올해 하반기 시점 뭐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이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하반기에 1,335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는 이제 상반기 매출 471억 원 대비해서 약 3배가량 증가한 건데요. 이제 올해 상반기 이런 매출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을 올리면서 총 예상 매출은 올해 1,796억 원입니다. 지난해 이제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매출을 올렸던 지난해보다는 이제 지난해 4,567억 원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거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좀 실적이 많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3배나 올라가네요. 네. 실적이 많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좀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하반기에는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644억 원, 다음 4분기 69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매출이 각각 206억 원, 265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네.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적자 폭도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2분기 이제 353억 원이었던 적자는 3분기에 110억 원, 4분기에 84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 흑자는 안 되는 거군요. 네, 아직 흑자는 아니지만 이제 이게 네. 다양한 연구개발과 다른 시설 투자 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적자는 좀 지속되지만 조금 완화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반기부터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3대 백신이 있는데 자 어떤 백신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실 대표하는 백신은 독감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독감인가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가을철 보통 맞게 되는 독감 백신인데요. 이 독감 백신의 이름은 스카이 셀플루라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 매출의 거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게 될 전망인데요. 스카이 셀플루는 2020년에 매출 6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전통의 독감 백신 녹십자의 독감 백신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는데요. 스카이 셀플루는 이제 자체 개발 세포 배양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인데 알레르기 유발이 이제 유황란 방식 대비 알레르기 유발이 없고 생산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에 특화돼 있어 효율성도 높아가지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021년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등 글로벌 제약사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면서 이제 스카이셀플로 이 독감 백신 생산을 잠깐 중단했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빈 시장을 녹십자가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왕좌 자리를 좀 내줬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올해부터 독감 백신을 생산하면서 이제 왕좌 탈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부터 이제 왕좌 탈환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독감 백신 판매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이제 생산을 목표로 한 것은 500만 접종 회분인데요. 네.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올해 이제 국가 예방 접종 국가에서 이제 지원한 사업인데 네. 이것을 위해서 1,121만 도즈를 이제 했는데요. 그 중에서 424만 회분을
SK바이오사이언스에 담당하게 됩니다. 3분의 1 이상을. 네네, 그렇게 되는데, 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국내 독감 백신 개발 생산 업체 중에서는 최대 분량이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500만 회분 중 242만 회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258만 회분은 민간 병원으로 공급돼서 이제 저희들이 접종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이제 매출 측면에서 보면 2020년 950만 회분으로 약 6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제품 가격 상승이나 뭐 물가 상승 등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500만 회분으로 약 600억 원, 최대 6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이 독감 백신으로만 600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뭐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 스카이셀플루가 사실 지금까지는 북방구에서만 팔리고 있었는데 뭐 허가 막 팔리고 있었는데 남방구로 진출하면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칠레에서 이 스카이셀플루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는데요. 독감 백신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가을철에 접종이 집중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름철에 생산되고 한철 정도 딱 생산되고 가을에 접종되고 그 이후에는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근데 이제 칠레와 같이 남반구 국가에서는 계절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공장을 풀로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공장을 이제 풀로 돌릴 수 있고 1년 내내 돌릴 수 있고 그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파트너사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칠레에서 판매할 파트너사를 정해지지 않았는데 계속 논의 중에 있으니까 곧 파트너사도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좋은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상포진 백신도 뭐 효자노스라고 있다고요? 네, 이제 국내 대상포진 백신이 3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허가 부는 것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MSD의 조스타박스, 그리고 지난해 말 출시가 이뤄진 GSK 싱글익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60대 이상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접종을 받는 것이 좋은데 네. 이제 저희가 고령화 시대로 많이 가면서 접종을 받는 이제 많은 60대 고령화가 많아지니까 이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약품 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은 이제 스카이조스터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조스타박스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 선두 자리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어서 올해 2분기에도 시장 점유율 39%로 싱글익스 31%와 조스타박스 30%를 따돌렸고요.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은 스카이조스터가 47%, 조스타박스가 29%, 싱글익스가 24%로 이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에 GSK의 싱글익스가 출시됐는데요.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스카이조스터 입장에서는 조금 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규모는 거의 2배 이상 커졌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대상포진 접종 건수가 40만 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에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20만 회인데 2배 가량 이제 늘어난 것이고요. 이제 매출 급속도로 늘고 있네요. 네, 완전 이제 절반만에 네. 이제 지난 한 해 모두 채운 거고요. 매출 역시 454억 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했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 전체 대상포진 매출이 424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반기만에 이제 채운 거고요. 이 중 스카이조스터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197억 원 가량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시장 규모 확대 영향으로 상반기에만 160억 원의 매출. 저쪽 뭐 독감 백신과 한 절반 정도 나오네요. 네, 이제 독감까지 해서 절반 정도 나오고 네. 이제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0억 원 이제 독감 백신 절반 가량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자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까지 알아봤는데 정말 대상포진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네. 예방주사 맞는 차원에서 맞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3대 백신 이야기 하셨는데 마지막 백신은 어떤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장 좀 이목을 집중시켰었던 이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입니다. 이제 보건당국은 올해 3월 말에 2023년 코로나 백신 접종 기본 방향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접종 시기가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로 이제 당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 1회 접종, 고위험군의 경우 연 2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하루 확진자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아서 신경을 안 써서 그랬는지 네. 연례화를 시켰습니까? 네, 정례화를 네. 이제 연초에 시켜가지고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는 두 번씩 접종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네. 지금 그래도 이제 뭐 많이 관심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에 4만 명씩 거의 발생하고 있고.
이제 접종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정례화되면 다시 접종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뭐 다시 한번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스카이코비온이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있지만 이게 뭐 안 쓰여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출원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감 백신, 대산포진 백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 3대 백신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반기 다시 왕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